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주 보겠습니다. 지금 58세 벤띠입니다. 양력 1965년 4월 6일생이고 오늘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하고 유시민, 한동훈, 윤석열 후보 이거 숙명적인 대결이에요. 지금 법적 공방이 돼 있는데 조국도 지금 재판 중이죠. 잘못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를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을사연에 경진월에 경인일이에요. 대운수가 영,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을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대운이에요. 경인일주가 뱀띠에 용달에 인을에 호랑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이 경금 일주는 단단한 세예요, 강한 세. 그래서 가강강직한데 이그 진을에 경진을에 태어났습니다. 진토는 토죠, 토. 편인인데 일단 금이 을지를 등용해 신앙한 사주요. 이 사주는 인묘진 동방 목국이 형성돼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재물. 그런데 이 목생하 진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약간 신약한 사주일 것 같아도 이 사주는 을지가 편인입니다, 편인. 을지 편인이면 편재가 용신이에요, 용신. 그래서 일지에 편재가 있어요. 편재가 있고 편간에 있으니까 좀 부귀한 사주입니다. 부귀한데 아버지 자리에 이게 비견이에요. 비견 편인인데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사주예요. 그 사주 자체가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계모가 있고 뭐 양자가 되는데 내그 친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항상 미움받는 그런 사주예요. 계모가 또 괴롭히고 하니까. 그 경진 계강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는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이런 사주인데 배우 이런 사주예요. 그 법대를 들어가는데 경진 계강이 있기 때문에 법대를 들어가서 그 계강이라는 것은 부귀가 극과 극입니다. 그 운이 좋으면 내가 제일 높게 되는데 운이 나쁘면 그냥 최악이야. 그럼 내 부인이 구속됐잖아요. 지금 그 50세부터 갑술대운인데 갑목이 도우면서 편재니까 이게 용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55세 이거 술토가 도와요, 편인. 경진 진토 계강을 총 때립니다. 그럼 이상한 화를 다 당해. 그래서 부인이 구속되고 본인은 또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되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이게 이제 55세부터 59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편인이 도우면 이 사주는 안 좋습니다. 편인이나 비견이 도우면 이 사주는 안 좋아. 근데 월지 편인이라도 일지 편재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신도 편간이 있기 때문에 부귀가 했는데 사주 구조 자체는 편인 비견이 동주가 되어 있으니까 편재가 도와도 힘을 못 써. 내 형제 동료가 내 편재 큰 재물을 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이 계모가 더 힘을 활기가 칩니다. 내 형제 동료 도움을 받아갖고 계모가 더 힘을 쓴다니까. 그러면 항상 재화를 당하고 나쁜 일이 있잖아요. 재물은 많은 사주예요. 정재격이니까 독실당정하고 항상 검소하고 이런 사주예요. 정재는. 내 처가 처인데 경을 합금되니까 가강강직하고 이런 성격도 있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재니까 그 웅동학원 그 이사장이잖아. 그 정재 평가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고 근력이 막강한 부귀한 조상이에요. 그 부모는 굉장히 안 좋아. 부모 자리가 처공은 편재니까 이게 용신이 되는데 목화가 용신인데. 목화대운이 초년부터 목화대운이 들어왔어. 그이 사주가 초년부터 목화 흐름을 봐서는
오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신강 사주예요. 초년에 뭐 신강하고 제왕이어서 변생 뭐 신강 제왕한데 55세부터 술토 대운이 도우면서 부부가 법정에 섰기 때문에 신강 사주입니다. 편인을 또충 때리는가 개강충하면서 이상한 하를 당했다. 이런 사주예요. 지세 지형이 있으니까. 막간 저돌하다 좌절될 경향도 있는데 이게 뭐 삼행살이니까 정신이 강young하고 얼굴에 윤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살 직권을 가집니다. 정제하고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장남이면은 이제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갖고 운동하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20세까지 임묘진 재물대운이에요. 그래서 뭐 인성과 재성이 도와주고 초년부터 신앙하고 제왕에 와서 대기를 하고 20세부터 갈로운이 39세까지 도와주고 뭐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법대 교수로서 이름을 날렸죠. 40세부터 재물운이 도와주고 정치계통에 뛰어들어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54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했다. 55세부터 운세가 하락세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21년도 운세 굉장히 안 좋아요. 급제 정인인데 변동이 많았고 천을기인데 신이 뭐좀 도와줘가지고 구사일생 했지만은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월달도 뭐 신축년에 신축을 해요. 그 부인이 진역 사연을 선고받았고. 본인은 신이 뭐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1월달 운세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자 일단은 뭐 59세까지 내년까지 운세는 안 좋아요. 60세부터도 계유대운은 상간 급제 양인이에요. 계옥 금남 변사 재화를 당합니다. 60세부터는 이 사주는 인생 끝이에요. 사망 안 하면 다행입니다. 65세. 65세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60세부터 상간이 도우는데, 상간은 어쨌든 간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유, 이거는, 계수는 상간이고, 유가 이게 급제 양인이에요. 그뭐 급제 상간 양인. 계유, 금남, 변사, 재야, 단명수예요. 이 대운에 제가 봤을 때는 끝이에요. 70세 임신 대운도 식신 편인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식신 비견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54세까지 괜찮았고 55세부터 운세가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원래는 연운이 이제 좋으면 세운이 좋으면 근근이 이제 살아가는데, 1월 달에 뭐 신이 도와줘야 근근이 변동이 많은 근근이 지탱했고, 양력 1월 달, 2달도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 2월 달 되면 약간 좋아져요. 2월 달 이민년은 식신 편제니까 사업적인 구상이 생깁니다. 사업적인 구상이 생기고, 약간 저돌하다 좌돌하는 경향도 있어요. 삼명살 되니까. 그리고 2월 달은 괜찮아요. 식신, 3월 달 괜찮고, 가을, 봄,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되는데, 8, 9, 10월 달, 11월 달, 이거는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뭐, 대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5월 달은 괜찮아도, 8월 달, 8월달 역마하고 편인비견이니까 인심충 때립니다. 음신을. 8월 8, 9월달 큰 하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이 사주 자체가 뭐 굉장히 뭐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운이 좋으면 좀 부귀 해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주 자체는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뭐그 안타까운 그런 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민년은 천덕기인 월덕기인이 도우면서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잘하면은 그 내년에는 안될 거예요. 내년에는 상관 정제가 도우면서 하여튼 8월달 항상 8월달 9월달 10월달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그리고 원래는 뭐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연한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 여자 문제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가속살이 있네. 그리고 이제 뭐 한번 유시민 그좀 장관 사주를 보겠습니다. 유시민 같이 한번 볼게요. 두분 궁합은 뭐좀 괜찮아요. 친구 형제 궁합인데 뭐 크게 뭐 입을 수 있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속궁합은 이내 합대 아주 괜찮고 뭐 토끼띠에 뭐 뱀띠죠. 궁합이 좋지는 않네. 뱀띠 돼지띠니까 궁합은 조상궁합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본인들 궁합도 급제궁합인데 입을 수가 있는 궁합입니다. 입을 수. 자, 유시민 전 장관은 64세 돼지띠예요. 돼지띠인데 1959년 7월 28일 생인데 오늘 그저 한동훈 그 검사하고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뭐 한동훈 검사한테 무슨 그 허위 사실을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손해배상 6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그 의원 사주를 또 보겠습니다. 기해연애 신미월의 신의 일입니다. 대운수가 6인데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갑자, 개, 임술, 신유 대운이에요. 대운수는 6입니다. 신금일주는 금문보석 다이아. 두분다 금인데 유시민은 가공된 금이고 보석이고 조국은 경금 단단한 큰쇠예요. 큰쇠에 가공되지 않는 금이야. 그래서 뭐두분다 유시민 얼굴 좀 깔끔하잖아. 금문보석이니까 그 강직해요. 성질이 강직해. 옳은 일을 마해. 그건 돼지띠의 양달의 돼지날인데 해해 자형이 있어요. 약간 정신박약 우울증이 있는 사주. 이 자형이 있으니까. 미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 연하 신강 사주예요. 똑같아. 이분 사주가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사주예요. 그 진보예요. 진보 양자. 이두분다 사주가 인성 자체가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편인격인데 유시민 의원은 미월에 태어났는데 기토가 미중에 정을 기가 있는데 정기 기토가 통한 편인격이에요. 이 사주도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이런 사주입니다. 말하는 직업이야.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작가잖아요. 이거 학자 이런 겁니다. 이 사주가 말하는 직업이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다 운명가 사주, 운명가, 점쟁이 사주. 이 편인격이니까 다 편인격이 말하는. 비생산직을 하는 그런 사주예요. 유시민 의원은 대구 출신이에요. 옆에 경상북도 울성군 내남면 만성리 현재 경주시 내남면 만성리 경주 서초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풍산 유씨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작가 방송인이죠. 정치 평론가. 이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해몸이 묘는 빠졌지만은 신앙하고 해몸이 삼합이 되어서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인데 이 좋은 사주가 아니야. 뭐 오히려 그 조국이가 더 나아요. 이 사주는 저 을목이 용신인데 지장간 안에 있잖아요. 투간자가 없어. 오심 뭐이 사주가 대박 난 것은 36세부터입니다. 36세. 초년에 고생 많이 했어, 이 사주가. 초년에는 하운이와 사주 자체는 이 사주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용신이 부족해. 목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냥 말해야 갖고 그냥 그 말해 갖고 작가 이런 사주예요. 그리고 뭐 처자가 완전치 못해요. 처자가 완전치 못하고 사주 자체가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냥 보통인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뭐 부모덕도 많지가 않아요. 조업을 파하고 사주 자체가 조업을 파 진보잖아. 조업파하고 뭐 부모덕도 많지가 않고 이게 상관이 있으니 뭐 편인이 있으니까 정인이 도와야 되고 하는데 편인이 있고 용신이 있어야 되는데 용신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해몸이 삼합돼가지고 지간전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갈록은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주가 부모덕도 많지 않고 생각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니네. 조업을 파하는 사주입니다. 조업을 파하고 한쪽 부모님하고 입을 수 있는 사주고 부자예요. 부자 사주인데 우울증 있고 뭐 부자고 뭐 크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초년에 25세까지는 갈로군이 왔지만은 그게 보통이라고 봐야 돼요. 5년 좋았고 5년 나쁘고 26세 때는 굉장히 안 좋아. 신강 한대더 신강해가지고 어머니 주는데 와가지고 그냥 보통이었고 36세 정묘대운부터 대박 납니다. 이 사주가. 40부터 대박 나요. 41세부터. 해몸이 삼합되면서 대박 나는데 36세부터 대박 납니다. 그리고 46세 병인 되면 또 대박 나죠. 36세는 이제 편간 편재. 이 사주는 편재가 용신이에요. 숫자는 이제 팔자. 목이 용신인데 이팔 목화가 용신입니다. 신강하니까. 이팔삼팔이칠 목화가 도와야 돼. 그 46세, 그 36세 때 이제 뭐 2하고 8자가 도와야 대박 나고, 46세 때 이제 정간, 정재, 이때 또큰 벼슬 나잖아요. 정간운이 병신 합소되면서 7자, 3자가 도우니까. 그이 사주가 이제 3827이 되긴 한데, 36세부터 3827이 도는 거야. 목화, 나무나 부리 도와야 대박 나는. 46세 때 그냥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 56세 을축 때문이에요. 그이 사주 61세부터 박살 나는 사주. 56세 때는 이제, 그 병인 때문에 복지부 장관 했잖아. 병인, 정재, 정관 정재 때문에 50대 때 이때 했잖아. 그죠? 56세부터는 이제, 을목이도 편재가 더 큰 재물을 만지는데, 이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보통인데 이제 61세부터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운세가 61세부터 축이 도우면서 편인이 도왔어요. 이 사주 편인이 도우면 이거는 운세가 안 좋은 겁니다. 편인이 도와주고 60세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61세부터 그냥 운세가 대웅하다. 65세까지 웅합니다. 66세부터는 괜찮아져요. 66세부터. 그 내년까지는 괜찮아. 66세부터 괜찮아요. 원래 신축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 지난해 21년도에는 신축년에는 비견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부모님을 극하고 사회에 이제 풍파가 있었고 매사 지체됨이 많았는데 인묘고 공망이네. 원래 이민녀는 상간정제예요. 해몸이 삼합되고 원래 2월달부터 좋아. 1월달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1월달 양력 1월달 유시민은 1월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일이 일어났고 그 2월달 되면은 괜찮아집니다. 2월달. 상간 증제니까 해몸 인해 육합되면서 이제 괜찮아져요. 자, 64세 이민년부터 이 사주는 봄이나 여름에 괜찮아. 근데 8, 9, 10월 달안 좋아요. 8, 9, 10월 달. 그래서 분명히 이 재판이 가면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무슨 일이 생깁니다. 봄 여름에 괜찮아. 그래서 뭐, 그, 조국이 사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조국이하고 유시민은, 8월달, 9월달,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운이 유시민이가 원래 내연이 안 좋고, 66세, 갑진월부터 괜찮아져요. 그 내연에도 그게, 세운은 괜찮아. 그런데, 가을, 대운이 안 좋기 때문에, 가을경에, 원래 내연에, 가을경에, 구술됩니다. 원래 가을에 안 좋은 일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사주예요. 그런데 사주 용신이 약해. 그래서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유시민이가. 대운이 좋아가지고 괜찮고, 뭐, 금녀가 있으니까 황족 사주예요. 이 사람 양반 사주인데, 시좀 편안하게 지내고, 친근자를 돕고, 남녀공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황족이에요. 남자는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주고 항상 웃는 얼굴이야. 이 금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용신이 없다니까 사주상에. 지장간 안에 암장돼 있고 편간 뭐 시주가 뭐 예, 낮에 한낮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재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주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원래는 오인 이제 천을기인이 도웁니다. 그래서 원래는 널리 사회에 식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그걸 원래 운세는 좋아. 그런데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 가을경에 큰 일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구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 유시민은 61세부터 최악입니다. 최악. 학예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유시민 사주가. 뭐 자아가 도와줘. 자아가 도와오고 원래는 고신살 도우네. 고신살 도우니까 좀 고독하고 호래비살이 도와요. 원래 잘못하면 가을에 구속될 수 있다고 봐야지. 뭐 사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운이 일단은 원래 내년에 대운이 굉장히 안 좋고 세운은 좋습니다. 원래 내년에 재물이 생기는 용신운이 와 좋은데, 8, 9, 10월 달에 운세가 안 좋습니다.